택시 산업 생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택시도 민생입니다. 지금 그 자료 화면에 보시면은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통령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날 진행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정책 토론회를 저는 택시 산업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날 많은 의원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셔서 격려해 주셨고 관심을 보여주셨고 택시 산업 관계자분들이 200명 이상 참석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도 70건이 넘었었습니다. 그만큼 택시 산업 문제는 사회적 이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 한 70건 정도의 이날 그 정책 토론에 관련해서 70건 정도의 보도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관련 기사 제가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하나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택시 운수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경기도 택시 산업 전반에 걸쳐 산적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기사에 거론됐던 그 토론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택시 산업의 침체 원인은 택시 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합리한 요금 체계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님에도 공공요금 관리 규제를 받는 만큼 대중교통의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택시 운임 현실화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타 직종으로 이직한 운수노동자의 복지를 도모해야 하며 처우 개선 및 준공용제 도입을 위한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택시발전법에 오히려 택시발전을 저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몇 가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날 그 발제를 해주신 분의 두 분의 전문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택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계를 대표한 분, 그 다음에 법인택시의 대표분들이 토론자로 참석을 다섯 분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장을 맡아서 했었었고 많은 두 시간 동안 90년간 산적해 있던 택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대안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날 이구동성으로 이분들이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요청 정리해서 그리고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경기도지사님과의 간담회를 꼭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날 토론회 현장에서도 제가 도지사님과의 간담회를 진행시켜달라고 직행적 요청을 드렸고 토론회 바로 다음날 문서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도지사실에 간담회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 라인을 통해서 여러 번 도지사님과의 간담회를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다섯 번 넘게 간담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 토론회가 있었던 것은 4월 11일이고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무려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간담회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소통과 민생을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상당한 실망을 했습니다. 경기도 택시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자리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요 막대 그래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디는 택시가 많고 어디는 택시가 적다라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의 택시 한 대당 상주 인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택시 한 대당 200명 상구 인구가 있고 어느 지역은 택시 한 대당 800명입니다. 31개 시군의 택시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4배 이상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택시 산업에 대한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기사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달에 다 아시다시피 기본요금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1,000원이 인상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불거지고 택시 업주들은 업주들이 힘들고 택시 기사분들은 손님이 떨어져서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 승객들은 요금이 인상돼서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에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과의 간담회 요청이 바로 90년간 산적한 택시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당국한 요청입니다. 5개월이 지났고 5번 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꼭 간담회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국히 부탁드립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예, 택시도 인생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집행부에도 택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